안녕하십니까. 저는 정동병원에 관절을 맡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창우라고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양갈래적인 좀 고민했어요. 정신과적인으로 진료를 한 거로. 다른 외과, 정형외과도 외과잖아요. 정반대의 길이었는데, 이게 의사가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하고 안 하고 이 차이가 확실히 나기 때문에 외과 쪽으로 택하게 됐는데, 그 중에서 이제 정형외과가 또 매료를 느꼈죠. 아직은 국내에서 이렇게 많은 노인분들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상실이 많죠. 제대로 쓰기가 힘든 환자분이 계셨는데, 그분이 수술 후에 이렇게 외출도 안 하시던 분이 화장을 이쁘게 하고 옷도 이쁘게 입고 혼자서 웃으면서 걸어두었을 때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죠. 특히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무릎에 태행성 관절염이 많은데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빨래하고 걸레질하고 하는 건 생활 습관에서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. 그런 일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관절을 안 쓰면 또 주변의 근육이 약해지고 오히려 점점 나빠지는 경우가 되죠. 그래서 아프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, 그다음에 거기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야 되겠죠. 심한 운동, 막 달리기 이런 걸 하는 뜻은 아니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. 가장 좋은 거는 수영이나 또 앉은 자전거 타기 또는 앉아서 발을 들었다 올렸다 하는 손쉬운 운동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. 뭐 평지를 걸을 수 있으면은 평지를 계속 걷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되죠. 우연기에 이제 이 격투기 대회 했을 때 이제 제가 링닥터로 가서 이제 봐주고 우리 병원이 또 머리 지원도 해주고 하면서 관계를 맺게 됐고, 그 이후에 이제 산부협회에 또 이렇게 일을 좀 하게 됐죠. 산부를 직접 해보신 적이 있어요? 아,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. 의사는 결국은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그런 직업이죠.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즉 신의 영역까지는 갈 수는 없죠. 모든 환자를 저희들이 치료를 하지만은 결과가 다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. 아직은 의사들이 다 극복을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참 아쉽고 가슴 아픈 일이 많죠. 그 지역에 있는 의사면은 그래도 우선은 그 지역에 대한 그런 봉사활동부터 시작하고 헌신을 하는 게 의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의무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병원을 사실은 저희 병원이 설립을 했고, 지금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저소득층 환자를 위해서 무료 수술, 무료 진료를 좀 하고 있는데요. 물론 그걸 많이 확대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걸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생각이고요. 그리고 이제 좀 더 우리 시설과 그런 걸 더 보강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진료할 수 있도록 그런 재반적인 여건도 마련하고 싶죠. 소개? 본인 소개를 하라고요?